소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재미삼아 봐주세요. 소띠는 위아래 모두 모를 듯하는 감이 나왔습니다. 감이수 3요 나왔어요. 소띠분들 이번 주간에서는 특히 말조심을 조금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사업적으로 시작하시는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시험운은 역시 마찬가지로 내 실력보다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아마 컨디션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집이나 상가 매매권도 운 쪽으로 다소 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성사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기간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쟁운 자체가 지금 주간에서 힘에 부치는 시간이라 보니까 아마 내가 원하는 부분과는 다소 아직까지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달콤한 말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장거리 여행도 다소 필요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잠시 좀 미루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물건이나 또는 사람을 찾는 방향이 있다고 하신다면 동남쪽 방향이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 자주 드셔야 될것 같고요. 홍팥이 좀 힘들어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간은 좀 날씨가 많이 차갑기 때문에 의상에서 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초록색 계열과 파란색 계열, 그리고 너무 어둡게 보이는 색상 자체는 피하셔야 되시고, 차가운 과일과 채소 같은 경우도 당에 탈이 날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교통체증을 유달리 많이 겪을 수 있는 주간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만남도 가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조심하는 부분 필요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의 달콤한 말이나 또는 내가 듣기 좋은 어떤 상황에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돌다리 두들기듯이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주간이겠습니다. 그런 것들만 잘 지킨다면 평상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 주간 잘 넘겨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가지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